자, 드디어 김치 파러 가고 있습니다. 설레가 꺼집하면 나 꿈에서도 김치 파는 꿈 꿨는데 김치가 왜 그렇게 맛없지? 김치가 안 익었어. 안 익었어, 꿈에. 밤에 밤새 가서 팠어, 둘이. 설렜나 봐. 어떡해. 뱅이를 이렇게? 하지마. 어머, 힘들게. 여보, 안 얼었다. 되게 커가지고. 피아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안혜경이 시켜야 되는데. 아야, 이거 만만치 않다. 아니야, 삽질을 거꾸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밖으로 하면 힘들지. 밑에서 이게 경사졌잖아. 이게서 이렇게 퍼야 쉽지. 삽질을 거꾸로 이렇게 서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쪽에서 해야 쉽지. 진짜 걸립니다. 계단 청소 어때? 밑에서부터 해야 돼, 위에서부터 해야 돼. 들어온 데부터. 지금 저런 그렇게 안 하지. 오, 나왔다. 나왔다. 잡지는 천천히 해야 돼. 또 방 옆에 있네. 응. 삽질 뭐 한 10분 하고 막 숨 넘어가게 앉아있네. 어우야 진짜. 아 힘들다. 사장님 돈 어떻게 주지 자기를? 저렇게 일도 못하는 사람을. 와 잘한다. 도끼질 했네. 와 여보 잘한다. 식이거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펴달라는 얘기였어. 이렇게 조그맣게. 여름에 이제 불이 금방. 왜 이렇게 쉬었어? 쉬었다. 맛있네. 그래도 이 하얀 고추 우리 아버지 맨날 따오던 거. 하얀 고추 한국은 이렇게 버리는데 우리 아버지도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왔잖니. 그래서 현준의 김치는 하얀데 왜 맵지? 사람들이 마술이 집이 우리 아버지 맨날 마술 같은 소리 하죠. 하얀 고추 썩은 거 주워와갖고. 이 한국은 고추 이렇게 버리는데 하얀 고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주워다가 이거 가마목에다 말렸었는데. 오 이거 봐요 안 따갔어요. 따다가 서리 오니까 안 따갔어. 이거 우리 아버지 다 주워왔어. 고추 우리 아버지가 좀 천재긴 하긴 해요.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어설프게. 야 나도 이제 나이 있다. 에 그래 반백살이야?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얘기하는 반백살. 근데 이거 다 딱 파야 되니? 아니 걷어 올리자. 응. 야 애 낳는데 아직 쓸만하다 몸매는. 살찌갖고 죽겠는데 뭐 몸매 이 다 집히는 게 다 살이야. 어머 어떡하지? 나 6kg 쪘어. 아니고 독이 깨졌어? 아니 아 먹으라고? 나도 쉬었어. 저거보다 낫다. 저건 선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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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 조금만 더 좀 쉬겠다. 지금 딱 밥에다 먹고 싶다. 지금 딱이다. 지금 딱이네. 지금 딱이다. 하나만 더 헹궈보자. 맛있다. 근데 야 아니야. 모두 크게 썰었지? 야 속이고 먹어야 되는데. 배추 오가니 거 뭐야? 아 배추 맛있겠다. 오 색깔 봐. 오 양념을 딱 맞겠네. 누가 할게? 야 아니어서 아니. 아니 내가 양념을 더 넣으라 했더니 뭐란 줄 알아? 요게 딱이래. 딱이네. 내가 그거를 얼마 싸운 줄 알아? 딱 맞네. 근데 이게 딱이네. 맛있다. 아니 배추는 쪘다 많고 했고 양념을 얼마나 많았는지. 오 맛있다. 맛있어. 내가 양념을 자기 한 10독 했어. 10독 고춧가루 15kg 썼는데 뭐. 그지 언니? 야 한 줌만 더 넣자. 한 줌만 더 넣자. 김치 말아먹 김치국수 말아먹고 잔치국수 국물에다 말아먹고 싶다. 야 그리고 그 한 통 우리 집 가져가고 이 너나 언니는 이 통에다가 이 통에 담아가시면 되겠다. 아, 저 제일 깊은 통 가져왔어. 자기는 난 저 통 주고 지는 어디서 이렇게 깊은 거 가져왔어. 야야 너희 집 미야 김치 가지러 간다니까 또 줄을 섰다. 누가? 그 중국집 한 언니. 아, 언니 야 그래. 나도 김치 없는데 야 그거 좀 갖다 주면 안 돼? 알았다. 내가 한 큰 통 가지다가 했잖아. 그럼 너나 먹자. 어, 그래야겠다. 성현이 조금 갖다 주고. 아, 비닐봉지 좀 담아줘야 되겠다. 소리나 차이. 국물 색깔 봐라. 그래 그렇게 찍어야 돼.
어떡해. 아, 국물이 딱 김치말이 딱 해 먹고 끝내주는 국물이야. 그래, 아, 이무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어야 돼. 배추 딱 좋아서. 딱 좋네. 야, 야. 뭐 이게 요 동네만 놓아주고 택배는 내일 저 큰 덕옥을 파갖고 택배 다 보내고 다 먹을 건 세 통이면 될 것 같고 이거 형부 주고 언니네 한 팩씩 주고 죽이네. 이야. 대박이다. 아, 쌀 향이 좋네. 이거 맛있다니까. 비싼 쌀이야 이거. 비싼 쌀이야. 내 또 밥 얼마 많이 했나 봐라. 이거 속초에서 온 쌀이야 이거. 누룽지 봐. 오, 맛있겠다. 됐다 됐다 대충 해. 누룽지 꺾어 긁어 먹자. 향쌀, 향쌀. 그래서 나 이 쌀 사 먹고 싶었다. 향이라던게. 향쌀 언니 밥 향 봐. 응. 까맣지? 응. 까맣지 찼다. 맛있지? 나도 밥이랑 잘 어울리네. 완전 맛있다. 나 섞여서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들었어? 이거 고등어 넣고 찌개 먹어도 맛있겠다 김치. 이거 누가 이렇게 얇게 썰었네. 진짜 돼지고기 국수찌개 이러면은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좀 안 먹을 생각을 해라. 뭐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 좀 먹었지. 대장군 드린다는 데 있어. 고민하니까 또 살진다고. 아, 됐어. 먹을 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 밥도 조절, 물 조절 잘 못했어. 아, 잔소리. 잔치야, 잔치. 1년, 그러니까 반년 농사니까. 밥. 누나는 밥도 맛있게 했는데. 완전 맛있는데 밥? 꼬들꼬들하고. 뭐라 하지 마. 뭐라. 언니, 요리 잘하잖아. 우리 밥 왜 퍼놓으면 자꾸 없어지지? 조금만. 조금만 주니까. 맛있어. 그래, 싸먹어야 되네. 그렇게? 그래. 우리 작년에 파란 거 안 버렸거든. 넣어야 맛있다 해갖고. 그지? 북한에서는 겨울에 이렇게 쌈 싸먹잖아. 밥, 김치 쪽 펴갖고. 열어갖고. 너 진짜 독파 먹는 거 맨날 해야 돼. 그지? 힘들어갖고. 아니, 작년에 해봤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땅을 웅성이가 장군으로 파줘서 그런 말 있는 거지. 힘들어도 큰 아빠가 보고 팔라고 해. 아빠 웅고. 맛있다. 쌈싸니까 맛있어. 오! 김치 예술이네요. 와. 와, 여기다 밥 싸먹어. 송송송송 썰어갖고 참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국수 비벼먹고 완전 맛있어. 아까 형, 아까 국수 비벼먹었잖아. 밥을 넣었어. 진짜 맛있어. 아, 청양고춧가루 잘 넣었다. 청양고춧가루 잘 넣지 않아요? 매워서. 형 안 매워? 내가 3kg 가져. 6번 갔다가 이만큼 넣었어. 근데 어떤 김치는 새빨간데 맵지 않으면 턱도 매워요. 적대기. 고춧가루가 냄새나는 고춧가루가 있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 이삭 주워온 게 참 좋았어. 근데 중건 아저씨네 고춧가루 자꾸 내 이삭 주워온 거. 아, 중건 아저씨네도 갖다 줘야겠다. 여 옆집이니까 가다가. 내가 집 앞에다 맨날 묻어놨는데 아무 때나 와서 먹고 봐도 되고. 나는 그 간에 김치 예술이다. 예술이네. 이게 맛있지 않냐? 이건 큰게 낫네. 요거는 또 양념이 다 뱉고 이거는 또 식감에 먹고. 이게 둘 다 틀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굵은 게 낫지. 이거는 양념이 잘 배서 더 맛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린 구운 거. 누룽지 어때? 태워갖고 소리 얼마나 좋아. 센지 안만 먹을래. 안 먹어. 나 너무 배불러. 나도 배인데 다 미쳤어. 나 섭사다 먹었는데 아침에 먹었어? 근데 이렇게 먹었어? 먹었구나.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배추보다 무우네. 다수기 잡으러 가야 됐어. 야식 잡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배추는 쳤어. 난 그냥 집에서 넣을 거야. 조금 먹고. 맛있다. 쌀만 있으면 되지. 굶어 죽을 일 있겠니? 있지. 맨날 더위 나가는. 세금, 세금. 와, 이거 누가 썰었어? 이렇게 먹어야 된다. 원래 딱딱하게. 아, 저거! 벌지는 못하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더라. 건강도 없냐고 그렇고. 이거 먹어. 야, 이렇게 남지? 그만. 그게 남아. 아니고도. 저 뭐야, 에터. 아메 있잖아, 아메. 네. 아메 치약이 치석이 야, 하나도 안 껴. 밑에 봐라, 왜 이렇게 깊어? 그러네, 엄청 깊다. 이건 더 깊어, 이거는. 이건 더 큰 거라서. 어떻게 해? 우와. 색깔 이쁘지? 더 깊이. 너무 자기 일단 하나 더 봐, 더 담아볼까? 중간 아저씨네, 체형비 좀. 봉지를 줘봐.
찍어라서 남자들 입시켜 먹는 남자. 오빠 빨리 매라고. 아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꾸불거려? 제일 빠르지 회사에서 내가. 발만 발만 빠른 거 아니야? 버클이나 번호로 하는 건 또 못해요. 나 이제 한 몇 년째 안 매고 아이씨 했다 지금. 아이씨 나왔다. 뭐 아니 있어. 한 두 봉다리 나올 게 있어. 요독은 다 팠어? 이거 있어. 만독 있잖아. 이거 얼마 없자. 이거 내일 전국에 택배 보내야 돼. 미란 언니네 시댁 3년 전부터 준다 해갖고 아버님이 맨날 기다리는데 홍천 김치 팠다니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진짜 3년째면 무조건 줘야 돼. 2020년도부터 준다 했는데 뭐 어쩌갖고. 이미 반점돼. 와 김치 완전 파티인데? 파티 파티 파티. 형부는 두 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가을이하고 요거 형부. 형부 거 어머니 거. 그리고 언니 세 개 다 담았어? 그대로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김치 담글 때는 한 4시간, 3시간 걸리더만 파서 담는 거는 금방 끝났습니다. 한 20집이 먹는 것 같은데. 내일 여기 한덕반이 남은 거는 네. 저건 큰 건 제일 큰 거는 어떻게 아내 경원이 제일 큰 거 가져가고 우리 이렇게 세 통. 우리 세 통이면 될 것 같아요. 세 통이고 또 미량에서 없으면 갖다 먹으면 되니까. 할아버지.